한 2주 동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입어도 입어도 핏이 무너지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네이비 컬러를 또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고 봄에서 여름으로 지날수록 옷차림이 점점 더 간소해지고, 간소해질수록 센스를 조금 더 발휘해야 옷을 더 잘 입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웨어러블하지만 위트를 보여줄 수 있는 룩들을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위트를 보여주는 방법은 뭐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무난한 듯 하지만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위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쇼핑했던 위트와 더불어서 핏이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컬러별로 살 수밖에 없었던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브랜드는 바로 컬러비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컬러비컨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도 종종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베 주니치가 2004년에 컬러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컬러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해당 시즌에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피스들을 약간의 재해석을 통해서 2013년부터 선보이는 브랜드가 컬러비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좀 말해드리자면 컬러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해체주의적이면서 디자인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컬러비컨은 조금 더 웨어러블하고 가격대는 살짝 더 낮은 라인이 컬러비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요즘 정말 데일리로 매일매일 입고 있는 제품인 바로 이 체크팬츠인데요. 제가 원래 브라운이랑 네이비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브라운 컬러를 먼저 사고 한 2주 동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입어도 입어도 핏이 무너지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네이비 컬러를 또 구매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컬러별로 구매한 바지 같아요. 제품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컬러비컨의 시그니처 디테일의 웨빙 벨트를 볼 수 있고 밑에 로고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빙 벨트의 장점은 좀 허리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타탄 체크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타탄 체크는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 중 하나이고, 체크를 겹쳐놓은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타탄 체크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스러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은 코튼 55, 나일론 45 원단인데, 만져보시면 이 터치감은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터치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치감을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원단을 만졌을 때 그 미끄러운 느낌과 살짝 광택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터치감은 사실상 말로 표현하기는 꽤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직접 만져보시고 이 터치감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한쪽에만 플랩이 달려있어 살짝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핏은 테이퍼드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요즘 너무 와이드한 핏은 잘 입지 않기도 하고, 해외 컬렉션을 보시더라도 시즌을 거듭할수록 팬츠의 핏 자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도 어느 정도 맞지 않는 핏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테이퍼드 핏이라는 핏 자체가 크게 유행에 휘둘리는 핏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장은 딱 발목까지 떨어지는 기장이고, 사이즈는 저는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이 브라운 컬러랑 네이비 컬러랑 차이점을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일단 네이비 컬러가 브라운 컬러보다는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원단 때문인지 체크 패턴이 브라운 컬러보다는 크게 도드라지는 느낌은 없어요.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멀리서 볼 때는 솔리드 같은데 가까이서 볼 때 체크 패턴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패턴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네이비 컬러가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브라운 컬러는 멀리서 봤을 때도 확실히 체크 패턴이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패턴 플레이를 조금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 브라운 컬러가 확실히 조금 더 맞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아이템이지만 컬러에 따라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가격을 좀 알려드리자면 63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대는 워낙 좀 있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가심비라고 하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좋은 원단, 원단과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저는 가심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디 팁을 드리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상의는 좀 무난하게,
하이힐만 패턴 플레이를 하면서 전체적인 룩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과감한 패턴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의와 하의의 모두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셋업이 아니라 세퍼리트한 차림에서의 상하의의 패턴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잘 입으면 엄청난 센스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잘못 입으면 너무 과해 보일 수 있는 리스크가 큰 패턴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상의랑 하의의 모두 패턴 플레이를 적용하고 싶다면 통과 핏을 맞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가장 포인트는 위아래의 체크 패턴을 좀 달리하거나, 만약에 위아래가 동일한 패턴이라면 패턴의 크기를 달리하는 방법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센스 있는 패턴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링크는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